감동샷 못지않은 1mm의 차이로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상승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토너 패드가 세상에 나와주셨네요. 이 민감성, 트러블성 피부분들을 위해서 새로 출시한 시카 지우개 패드가 진짜 괜찮아가지고 벌써 이만큼이나 썼거든요. 온데 같은 역할의 프라이머라고 하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트윈 메이크업하기 되게 좋은,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편하거든요. 안녕 미우드 제이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각잡고 영업하지 못했던 제 메이크업 퀄리티 상승 아이템들을 몇 가지 공개하려고 해요. 제가 메이크업으로 사기꾼 기질은 좀 타고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아이템들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노출했던 만큼 제가 꾸준히 써왔던 제품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좋아하게 된 제품들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즘 환절기 시즌에 맞게 탑 8을 추려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 보여드릴 아이템들 사용하시면 아무리 얼굴에 화장을 올려도 그대로이거나 더 엉망진창이 되시는 분들도 1mm의 차이로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확 상승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보여드릴 베이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민감한 트러블성 피부분들이 사용해도 안심될 만큼 순한 제품들로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트러블 친구들 모두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카테고리로, 제가 아무리 숙취에 쩌들어도, 아무리 밤샘 일에 쩌들어도, 육아에 쩌들어도 베이스 메이크업이 짱짱하고 깐달걀처럼 피부에 그냥 매끈하게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화잘먹 아이템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초 베이스 첫 단계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토너 패드 하나 추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메이크업 기초 첫 단계는 메이크업 단계에 있어서 첫 시작이니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너 패드가 세상에 나와주셨네요. 이거는 셀리맥스의 시카 지우개 패드인데요. 기존 유명한 지우개 패드를 이번에 민감성, 트러블성 피부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새로 출시한 시카 지우개 패드예요. 그동안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신 미우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초 첫 단계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명부를 외웠거든요. 첫 단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날리곤 했었어요. 그냥 순하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순해서 뭐 어쩔 건데, 그래서 내 얼굴에 뭘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또 꼼꼼하고 야무지잖아요. 물론 메이크업할 때만 꼼꼼하고 야무집니다. 지금도 바닥이 엄청 더러워요. 여기도 정리가 안 돼 있네요. 뒤에만 정리가 돼 있어요. 아무튼 메이크업 제품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고 야무진 편인데, 이 민감성, 트러블성 피부 분들을 위해서 새로 출시한 시카 지우개 패드가 진짜 괜찮아가지고 벌써 이만큼이나 썼거든요. 많이 썼죠? 원래 기존 보라색 패드가 되게 유명한데 이 시카 지우개 패드는 시중에 흔하디흔한 그 진정용 토너 패드랑은 좀 다르게 병풀이랑 유산균이 결합된 기술을 뭐 이렇게 갈아 넣어가지고 차별화를 좀 두었더라고요. 뻔한 진정 토너 패드도 아닐 뿐더러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자극 각질 케어까지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여드름이 얼굴에서 탄생될 때 각질을 품고 태어나요. 굉장히 열이 받아요. 그 각질을 항상 죽여놔야지 메이크업이 아주 잘 깔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각질 케어를 데일리로 해주실 수 있게 순한 각질 제거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토너 패드도 바하 파하 라아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파하 라아 성분이 신세대 각질 케어 성분인데 저자극의 각질 제거 성분이다 보니까 데일리로 케어해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피부결, 피지, 각질 이런 거를 한 번에 그냥 벗겨버리려고 하면은 때밀이로 얼굴 북북 긁어내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한 번에 죽일 생각이 아니라 이 예민한 제 피부가 알아채지 못하게 조금씩 조금씩 조지고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렇게 피부 거슬거슬 하잖아요. 이 거슬거슬한 피부는 이런 데일리하게 각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 좀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패드를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격자무늬 엠보로 노폐물이랑 피부결 케어를 해줄 수 있고요. 한쪽은 무지면이에요. 그래서 진정이 필요할 때 토너 팩으로 찹찹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양면 패드로 되어 있는 패드이고요. 에센스도 충분히 머금고 있어서 피부 마찰이 적은 촉촉 패드예요. 기초 첫 단계에 사용하기 좋게 크림 제형이나 뭐 끈적이는 제형의 에센스가 아니라 피부결 정리용으로 딱 좋은 시원하게 수분감이 확 퍼지는 가벼운 제형의 에센스를 머금고 있어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첫 단계로 사용하기 좋은 순한 촉촉이 패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부드러운 토너 패드로 아무리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일단 첫 단계에서는 부드럽게 피부결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뭐 프라이머든 파운데이션을 올려줘야지 매끈한 베이스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순하면서 피부결을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는 토너 패드를 한번 추천을 해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 화잘먹 프라이머 그리고 크림
꿀조합을 소개해드릴게요. 프라이머와 크림 둘 다 모두 민감성 피부, 트러블성 피부분들도 깐달걀 베이스를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먼저 프라이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스킨푸드의 로얄 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 프라이머예요. 손등에 짜주면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의 점성이 있는 쫀쫀한 제형이지만 피부에 바르면 흡수가 엄청 빨라서 촉촉한 보습막이 빠르게 형성되는 프라이머예요. 저는 수부지라서 모공 커버 위주의 매트한 실리콘 타입 프라이머보다 쿠션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을 높여주고 맞춰주는 프라이머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또 저처럼 좀 꿀광, 윤광 피부 표현을 도와주는 프라이머를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 프라이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프라이머를 자세히 보시면 펄감이 돌아요. 근데 그 유명한 맥의 스트로크 크림 이런 것처럼 쉬머한 펄감이 아니라 투명한 펄감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발라주면 피부에 탄력감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꿀광을 돌게 해줘요. 피부 쩍쩍 갈라진 부분에 발라줘도 보습막 코팅을 싹 해줘서 피부결이 탱글해 보이게 해줘요. 그리고 이게 유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프라이머라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의 지속력을 조금이나마 좀 더 높여주더라고요. 약간 피부에 쿠션이 착 잘 달라붙게 해주는 본드 같은 역할의 프라이머라고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모공이 있으신 분들은 나비존 부분에는 실리콘 타입의 프라이머로 모공 커버를 해준 다음에 이 프라이머를 건조한 부분 위주로 소량 발라주시면 네, 피부 메이크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스젯 베어 크림입니다. 본인이 건성, 수부지, 민감성, 트러블성 피부시라면 이거 당장 네이버에 치시고 카드 긁으시면 됩니다. 이 크림은 제형이 꽤 단단한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크림의 부드러운 제형이 아니고 꾸덕한 버터 같은 제형이에요. 피부에 바를 땐 무겁고 뻑뻑하더라도 금세 피부에 녹아들어서 저기 저 피부 속 마리아나 해구까지 속보습을 단단하게 채워주는 크림이에요. 피부결에 따라 펴바르고 흡수시켜주며 발라준 다음 손바닥의 체온으로 흡수시키며 마무리를 해주면 어떤 베이스 제품을 올려도 아주 찹찹찹 받아먹는 피부로 마무리가 되어요. 이 크림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유명하신 그 손대식 선생님이랑 박태윤 선생님이 직접 사용하시려고 그동안 다양한 피부 타입의 사람들 메이크업 하시면서 겪으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을 하신 크림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민감성 피부분들을 위해 순한 포뮬러로 만들어졌는데 피부 장벽 강화 성분이 팍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화잘먹 크림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크림이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민감성 분들도 이제 이 크림 하나면 화잘먹 메이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템 찾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이제 화잘먹템에 이어서 방구석에서 청담동샵 못지않은 깐달걀 짱짱 베이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쿠션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이건 제가 근 1년째 손에서 놓지 않는 쿠션인데요. 바로 자빈드 서울의 윙크 쿠션입니다. 너무 사용해서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어우, 너무 더럽다. 커버력, 밀착력, 지속력, 그리고 피부 표현까지 모든 밸런스가 중상을 치는 그런 쿠션이에요. 이 쿠션은 모공이랑 붉은기 커버력이 뛰어나요. 따로 모공 프라이머 하지 않는 편이라서 저는 이 쿠션이랑 파우더 제품에 모공 커버를 맡기는 편이에요. 피부에 대충 때려 올려도 피부 표현이 매끈하면서 깐달걀같이 연출이 되는 편이라 똥손분들이 사용하기 진짜 좋아요. 그 겉바속촉이라고 그러죠? 네, 그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쿠션이에요. 일단 쿠션 제형이 쫀쫀하고 꾸덕해 보여도 고운 편이라서 피부에 발랐을 때 커버력이 좋으면서 주름 끼임이 없어요. 따라서 수정 화장할 때도 뭉치지 않고 잘 올라가요. 이게 진짜 뭉치지 않아서 외출하고 딱 피부 표현 보면 마스크 존 진짜 들어져 있잖아요. 그때 이 쿠션으로 수정 화장을 해주면 피부 베이스 다시 깐 것처럼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지속력도 쿠션치고 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바르고 나가면 오후에 한번 수정 화장 해주고 그리고 수정 화장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네, 좀 좋은 편입니다. 제가 겁이 많은 뷰티 유튜버라서 뷰티 유튜버 3년 차에 마켓을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바로 그 첫 마켓을 얘랑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3차 마켓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4차 마켓까지 11월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자빈드 서울에서 첫 출시하는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이 쿠션 리필 구성이랑 함께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파운데이션도 쿠션 못지않은 제품력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애교살 메이크업이 대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대세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노베브의 언더 아이 마스터예요. 듀얼 스틱인데요. 한쪽은 크리미한 아이보리 컬러의 컨실러이고 한쪽은 스르르륵 멜팅되는 쉬머한 펄 스틱이에요. 총 3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015 그리고 035를 잘 써요. 애교살에 먼저 컨실러 스틱을 사용해서 확
발라주면 통통하게 살이 차오른 것처럼 연출이 되고요. 이 위에다가 쉬머한 펄스틱을 올려주면 돼요. 둘이 겹쳐지면 밀착이 착 돼서 픽싱력도 좋아요. 컨실러 스틱 바르고 위에다가 베이스 섀도우를 얹은 다음에 펄스틱을 나중에 올려줘도 깔끔하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언더가 그냥 확 살아나요. 진짜 꿀템이에요. 이건 저의 친한 뷰티 유튜버 재윤님이 직접 개발한 펄스틱인데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제작하고 출시되기 전부터 이 제품의 진심인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덩달아서 정이 가는 제품이에요. 근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편하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굳이 컨실러들 막 믹스해서 애교살에 올려가지고 투명한 펄 찾아서 섀도우 사가지고 애교살에 바리바리 올렸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노베브 하나면 해결이 되니까 사실 요즘은 이거밖에 안 쓰더라고요. 그 다음엔 딘토 라이너입니다. 이것도 영상에서 꽤 보여드린 제품인데요. 딘토의 단테 1x1 아이 디파이너 인더 라이트 컬러 아이라이너예요. 되게 투명한 애쉬 브라운 컬러 라이너거든요. 다른 브라운 붓펜 라이너랑 비교해서 보시면 이 투명한 색감이 확 보이실 거예요. 몇 초만 기다리면 투명한 색감 그대로 확 픽싱돼요. 눈에 붓펜 라이너 같은 거 그냥 찍 바르면 눈이 더 답답해져 보이거나 꽉 막혀 보이고 아니면 삐뚤빼뚤 너무 안 이쁘게 그려져서 어려우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아이라이너고요. 실제로 그냥 이 브랜드에서 그냥 그렇게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라이너 특유의 색감 덕분에 저는 애교살 그림자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샥 펼쳐주면 피부에 스며들듯이 색감이 연출되어서 진짜 자연스럽게 그림자처럼 연출이 되고요. 저는 뒤트임 메이크업용으로도 사용 중이에요. 눈 동공 밑에서부터 일자로 쭉 긋고 빠르게 펴발라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뒤트임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서부터 점막 가까이 그냥 일자로 슉 그어주면 눈 밑에 트임 연출도 되어요. 여러모로 트임 메이크업하기 되게 좋은 그런 아이라이너예요. 진짜 만능 라이너죠. 사실 눈꼬리에 발라줘도 섀도우로 눈꼬리 그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 아이브로우 그릴 때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사실 인더 라이트 컬러뿐만이 아니라 인더 다크 컬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투명한 블랙 애쉬 컬러거든요. 그 아이라이너는 지금 잃어버렸는데 전 잃어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아무튼 잃어버렸는데 그거는 언더 속눈썹 연출해줄 때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요즘 딘토라는 브랜드 주목해볼만 하더라고요. 진짜 괜찮아요. 마스카라도 빠르게 추천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에이블랙 마스카라고요. 맥시마이징 마스카라 익스트림 롱이에요. 슬림한 모양의 솔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속눈썹을 붙이는 편이에요. 낱개 속눈썹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고를 때 컬링력, 지속력 뭐 이런 거보다 뭉치지 않는가 깔끔함을 좀 따지곤 하는데 제가 손도 터프한 편이라서 막 이렇게 막 그냥 마스카라 그냥 섬세하지 못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마스카라가 정말 안 뭉치더라고요. 낱개 속눈썹은 마스카라가 조금만 부드럽지 못해도 막 엉망이 되거나 흐트러지는데 이 마스카라 같은 경우엔 그냥 제가 팍팍 컬링을 해도 한올한올 깔끔하게 속눈썹에 발리고요. 솔이 부드러운 편이라서 낱개 속눈썹이 한올한올 깔끔하게 컬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낱개 속눈썹 안 붙였을 때도 파이버 섬유가 들어있는 롱래쉬 효과의 마스카라라서 여러모로 추천하고 싶은 마스카라예요. 에이블랙에서 팔레트만 유명하지 다들 이 마스카라의 제품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자랑해보려고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마스카라 유목민 분들은 한번 써보시기 괜찮은 것 같아요. 마스카라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섀도우 팔레트 하나 추천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이지크 신상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그동안 데이지크 팔레트는 전반적으로 은은한 컬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2% 아쉬운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어텀 브리즈 팔레트는 확실한 음영 포인트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그 2% 부족한 느낌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컬러 구성은 전반적으로 붉은기가 좀 빠진 차분한 베이지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고요. 펄감도 딱 적당하게 블링블링해서 사용하기 부담스럽지 않아요. 매트 섀도우 같은 경우엔 베이스로 딱 깔기 좋은 진저 컬러 한 가지 그리고 원컬러로만 깔아줘도 분위기가 확 살 수 있는 좀 더 딥한 베이스 컬러 두 가지 음영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기 좋은 두 가지 섀도우 그리고 애교살이나 눈두덩이에 깔기 좋은 젤리 텍스처 투명 글리터 컬러감 주기에 좋고 좀 더 화려하게 연출하기 좋은 글리터 두 가지 이렇게 컬러 구성이 한눈에 보기에도 탁탁 나뉘어져 있어서 색 조합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사용하기 진짜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서 제가 똥손분들 용으로도 좀 추천하고 싶은 팔레트고요. 특유의 붉은기 빠진 베이지 컬러감 덕분에
때문에 웜쿨 따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음영 컬러 같은 경우에는 컬러감 자체가 확 튀지 않고 부드러워서 똥손분들이 음영 넣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컬러예요. 막 음영 컬러 이렇게 막 바르다 보면 뭉치고 진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음영 넣기 두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아무튼 섀도우들도 다 밀착력이 좋고 가루 날림도 정말 덜해요. 그래서 글리터들 보시면 밀착이 정말 투명하게 쫙 돼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도 이 팔레트로 했거든요. 이런 팔레트 하나 가지고 계시면 화장하기 진짜 즐겁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이 팔레트 하나 화장대에 고정템을 올려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 추천템 영상은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다음에도 제 메이크업 사기템들 가지고 올 테니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미우들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그러면 안녕!